광재형이 죽는다면 예, 영화를 그만두겠다. 예, 어떤 의미에서 이 얘기하신 거예요? 제가 미쳤나봐요. 농담반으로 얘기하신 거죠? 근데 저기 진짜로 그건 진심이 네. 담겨 있었어요. 아, 그러니까 왜냐면 그 친구하고는 너무 어렸을 때부터 한 30작품 이상 그러니까 작업 많이 하셨어요. 제 작품이 거의 한 80% 90% 이상 그리고 네. 제가 생각했던 거 네. 예, 그 이상을 늘 보여주면서 네. 옆에 있어줬던 친구이기 때문에 네. 만약에 그 친구가 왜냐면 그때가 뭐였냐면 그 친구가 갑자기 그 알 수 없는 바이러스 때문에 네. 병원에 막 한 달 가까이 아, 실제로요? 이번에 오. 그 친구도 너무 좌절에 빠졌었고 네. 그랬던 시기였었죠. 그래서 예의상 네. 네가 만약에 잘못되면 내가 예의상 아, 예의상 그 순간에는 나한테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아. 내가 그냥 아. 이걸 안 할게 네.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. 아 그러니까 지금 이 병이 제발 좀 꼭 나아줘라 그런 의미에서 예 네. 근데 뭐 가슴으로도 약간 어느 정도 그게 있었어요. 아, 그래서 얼마 전에 또 이끼로 그분이 또 대박이 이제 다른 작품에서 그렇게 잘 되나 그러니까 예, 이번에 또 장진 감독님 의리로 또 카메오로 나와주셨죠? 무슨 태권도복 같은 거 입고 계시던데 네, 그 예. 출연료로는 카메오인데요 네. 역할 자체로 보면은 아... 아주 정정당당하고 늠름한 배역이에요. 왜냐면 네. 재영씨가 네. 심지어 골랐고 네. 그래서 이걸 너무 잘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아... 그 네. 장면도 좀 기대가 되겠는데요. 아, 뭐 짧고 굵게. 가장 퀴즈를 잘 못 맞출 것 같은 사람은 누구인지 좀 뽑아주세요. 아, 네. 네. 은경 씨 일단 실제로 우울증이 있는지. 전 아이 때 학생들은 다 그래도 한 번씩 겪지 않을까요? 뭐 물론 저도 지금. 아닌가. 다 겪진 않겠죠. 아. 다는 아니. 저는 절반 정도. 저는 그 좀 지금 사춘기라 되게 네. 질풍노도의 시기거든요. 그래서 아 저도 지금 해가지고 다른 학생들도 다 겪는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. 네. 오늘 알았네요. 그리고 퀴즈쇼에서 네. 저는 다른 분들도 되게 잘 맞추실 것 같은데 네. 저는 김수로 선생님이 아 김수로 씨가 되게 왜요? 이유는요? 되게 센스가 넘치세요. 네. 되게 말도 너무 잘하시고. 그러면 제일 못할 것 같은 사람은요? 실제 퀴즈에서 없는 것 같은데. 제가 제일 못할 것 같아요. 아 그래요? 네. 아니 지금 유승용 씨랑 한재석 씨 두 분 번갈아 보다가 얘기를 하신 것 같아서. 아니에요. 두 분 되게 멋있다고요. 아니 됐습니다.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게요. 네, 저희는 아니 막내가 어떻게 얘기하겠어요. 유덕환 씨. 예, 누구 같아요? 예, 예, 마이크 넘겨주셔야 됩니다. 제일 잘할 것 같은, 실제에서. 김준호 선생님 진짜 잘하실 것 같아요. 되게 못할 것 같은 분이요. 못할. 예. 유승용 씨는 어떠세요? 제일 잘할 것 같은 분. 역시 김준호 선생님이죠. 예? 장진 감독님. 아, 장진 감독님. 예, 예 실제로. 뭐 포털에서 움직이는 서재에 나왔을 정도로 네네. 많이 읽고 그리고 의외로 전 제일 못할 것 같은 분이 김수로 씨 같아요. 그래요? 시끄럽기만 하고 아는 척은 하는데 정작 그거를 정작 강요를 하니까 예.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집에 가서 찾아보면 다 틀려요. 예. 아, 그 정보가 거의 맞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. 그렇죠. 예. 아는 건 많은데 내가 볼 때는 얕아요. 예, 얕아요. 굉장히 살 오른 근데 거예요. 누구를 설득하는 건 최고인 것 같아요. 그렇죠. 예. 강요예요. 예, 강요. 자, 하나, 둘, 셋. 다 웃으셔도 되고요. 본인 포즈 웃으시는 게 코미디 영화니까. 자, 하나, 둘, 셋. 김치. 예. 자, 마지막 왼쪽 한번 보고, 예. 하나, 둘, 셋, 화이팅! 예. 정면 보고 화이팅 한번 할게요. 화이팅!